네, 감사합니다. 엄마야, 저 유명하게 유명한가봐. 스포츠 뉴스 내가 나오고. 고향이 충남 홍성이래요. 오, 그런 것도 알아? 화가. 한번 해봐. 우리 너그러운 마음을 한번 들어볼게. 노래 마시지. 오, 기대돼. 오빠 어떻게 반했을지 궁금하다. 헉, 너무 깔끔하다. 오, 오빠 진짜 깔끔하게 오빠 산다. 기대돼. 오빠들 왜 이렇게 깔끔쟁이야? 뭐야? 아기야? 어, 기현이에요? 어머, 기현이에요. 아들인가 봐. 아, 귀여워. 오빠! 여전하네, 머리는. 아, 근데 뭐 이렇게 50대에 저 긴 머리가 어울리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뭐야, 이거! 이 머리! 이 머리야, 이 머리. 남자들이 남성미를 보여주려면 무조건 서신 불러야 돼요. 막 머리 흔들어가면서. 오, 뭘 멋있는 거 봐. 진짜 잘생겼지. 안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었을걸요? 진짜 약간 넘사벽이었죠. 너무 멋있었죠. 아, 내가 이거 내가 갖고 왔는데. 뭐예요? 와, 앨범? 와, 와, 와. LP판. LP판이에요? 여기 이제 1집인데. 어머, 요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신성우, 내일을 향해 요거 노래를 듣고 우리도 여고 다녔거든요. 보컬 그룹을 만들자. 그래서 밴드를 결성하고. 어머, 진짜? 밴드를 사다고요? 첫 곡 합주곡이 내일을 향해. 그럼 뭐 어떤 파트 쳤어요? 저는 무조건 싱어지. 보컬? 내일을 향해서라면. 어, 락 있다, 락 있어. 목이 많이 갔는데. 진짜 찐팬이세요. 진짜 찐팬이죠, 저는. 와. 이나불 씨님은 신성우 씨 모르죠? 아, 저는 네. 사실 신성우 선배님 제일 잘 알아요. 어, 그래요? 왜, 왜? 왜? 저, 저희 아빠가 신성우 선배님이 진짜 엄청난 팬이셔가지고. 팬이요? 네. 그치, 그치, 맞지. 그래서 노래방만 가면은 신성우 선배님이 노래를 그렇게. 뭐 불러요? 뭐 불러요? 서시를 서시. 좋아하시고. 서시 연습 거의 다 아세요. 남녀노소 서시 다 불렀어요. 서시는 다 불렀어요. 서시는 진짜 저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서시 좀 한 소절 가능해요? 아, 오, 네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네. 내가 저녁이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이래, 저기 저 별이래. 그릴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아니, 애 하는 거 좀 내비두지. 아니, 아니, 너무, 아니, 어쩔 수 없어. 나 지금 성우빠 때문에 몸이 막 또 움찔움찔하네. 여전히 너무 멋지다. 긴장. 아, 오빠 긴장하셨네. 귀여우시다. 땀났어, 땀났어. 어디 보시는 거예요? 시선 처리 안 된다, 우리 오빠. 신발 핑크 어울리잖아, 봄이니까. 아, 이게 안 어울리는구나. 네, 들이 되세요. 오세요. 아,
향기로운 소주 냄새. 아, 좋아. 아우 좋아. 불꽃 미남은 나 같은 사람. 아, 오빠 저렇게 원래 말이 많았나? 그러니까 오빠 표정도 되게 많이 다양해. 아, 말이 없어. 우리 테리우스가. 여러분 혹시 우리 남부에는 대포를 만들 수 있는. 맞아요. 뮤지컬계에서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진짜. 아, 학교에서 이제 제자들 가르치고 이제 수업 있는 날은 아침 일찍부터 밤 9시까지 거의 수업을 꽉 채워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 학과에서 또 교수님으로 네,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다고. 뭐야, 학교 시험 다시 쳐야 되나? 아이 뒷바라지 하고 그리고 뒷바라지라니까 되게 있어. 일어났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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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어. 일어났어. 와, 굿모닝, 굿모닝. 태호, 아빠, 굿모닝. 굿모닝, 잘 잤어요? 우와, 계시게. 엄청 다정하신데요? 다정한 아빠예요. 잘 잤어? 무슨 국가서? 17년 12월 31일 12시에 딱 태어났어요. 아이고, 너무 귀여워. 닮았다, 똑같지 않았다. 똑같아. 태어나서 하루 자니까 두 살이 돼버리고. 아, 마지막 날 태어났구나. 좀 억울하죠. 그럼 아들이랑 몇 살 차이래요? 꼭 이걸 물어야겠어요? 물어야겠니, 이걸 꼭? 50살 차이가 나는 거죠. 아, 50살 차이요? 50살 차이요. 대박. 와, 진짜 늦둥이 아빠네요, 그러면. 진짜 늦게 나셨다. 아니, 미도 씨는 그 남편이랑 아이랑 몇 살 차이에요? 34살 차이에요. 34살 차이에요. 그런데도 많이 지쳐요. 34살 차이에요? 여기 몇 살 차이에요? 42살 차이가 나네요. 42살 차이. 예나 씨 아빠랑 우리 남편이랑 3살 차이에요. 이모라고 불러라. 이모예요, 이모. 내가. 제가 이제 우리 아들만 좀 낳기를 원해가지고 딸 5에 막둥이거든요, 제가. 김숙 씨가 막내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뒤늦게 넘은 게 37인 거예요. 어머, 그래도? 근데 저는 아이랑 아빠랑 50살 차이 난 건 사실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성우 오빠 처음이에요, 지금. 그치, 보통 이제 손주 볼 나이죠. 백상호가 기다리고 있었어? 네, 알죠. 저 나이 때는 공룡이 최고야. 맞아. 공룡이. 공룡 좋아해. 태만아, 공룡도 해볼까? 공룡. 공룡기라고 했죠, 공룡기. 공룡기야. 저게 지금 딱 공룡기거든. 너무 귀여워.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 지금 에너지 넘쳐요, 지금 보니까. 저 때는 에너지 그냥 풀 충전이 항상. 요즘에 좀 공룡에 빠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공룡이에요. 그 티라노 발톱이 두 개 막 이러면서. 티라노 같은데. 티라노? 자, 봐봐. 아빠 이티티티 그냥 갖고 올게. 티라노. 내가 로튼이라고 이게? 엄마! 그래? 엄마, 그 이빨 있잖아. 지금 애들 마음이 헤어만 신났어. 그래, 되게 있고. 왜? 저 책 다 꺼낼 판이네, 그죠? 잘 놀아주고 그러려는 마음은 이만큼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체력이 뭐 자라나는 새싹이기 때문에 아, 힘에 붙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예, 그걸 다 동조하다 보면 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죠. 예. 저도 아들 키우지만 이 아들들의 에너지 또 남다르거든요. 맞아. 저도 30분 이상을 못 놀아줘요. 에너지가 지쳐가지고. 이 아빠 보이죠? 아, 공룡. 크아. 아, 이게 등원 제일 힘들어. 아침부터 전쟁이에요. 제일 안 한다고 하는 거, 7살. 아. 치카치카. 아빠 금방 도와줄게.
애정했으니까. 아니야, 이제 반대쪽. 아니, 가만히 있어. 계속 공격할 거야, 너는? 아, 잠깐만. 뱉어. 뱉을 거. 먹었어? 야, 태호, 먹으면 안 돼. 자, 그러면 돼. 뜨거워. 쫀쫀해잖아. 너무 옛날 방식 아니야? 커피 썰어가지고. 근데 아빠도 옛날에 맨날 엄마도 막 계속 이렇게. 옛날 우리 할머니가 해줬던 거 기억나. 자. 왜 그래? 소염이 따갑다가. 남았잖아. 아빠 소염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응. 없는 게 좋아? 응. 너 저번에 있는 게 좋다며. 아니야, 이제 바뀌었어? 없는 게 좋아? 응. 좀 깔끔하잖아요. 깔끔깔끔해? 또 우리 신성우 오빠 하면 또 이게 수염이 또 트레이드마크인데. 수염 있어야지, 오빠. 아니, 그 수염이 있잖아요. 제가 수염이 그 드라마에서는 요구하는 연령대가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근데 오빠 수염 없을 때도 좋아요. 오빠 잘생겼어, 수염 없었어. 아니야, 뮤지컬 하려면 있어야 돼. 맞아요. 오빠 깎아요, 오빠 깎아요. 나는 원래 아니, 남성의 상징. 아니야, 성우 오빠 나 없을 때 더 좋아. 나는 오빠 쉘터야. 아니야, 오빠 없는 거 좋았어, 나. 오늘 면도할까, 그럼? 자를까, 아빠? 응. 알았어. 자. 어? 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왕장님께서 아빠 그거 싫어요 하면 잘라야죠. 네. 아들이 하라면 다 합니다, 저는. 거품 아저씨를 만들 거야. 거품 아저씨. 아, 보통 저러나요? 아들 한마디 저기 수염 깎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나요? 아유, 아니요. 안 그러죠. 오빠 수염이 하얘졌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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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이다! 그래, 저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굉장히 기대했는데 지금 거의 그냥 뭐 반전이다. 순둥이에요, 순둥이.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봐봐. 알았지? 이거지! 이거야, 오빠! 아, 이거지! 꽃미남이죠, 봐봐요. 아니, 근데 아, 이거지! 우리 그래. 오빠는 수염이 있으나 없으나 다 멋있긴 하지. 태호야, 아빠 면도 했어요. 어떡해. 아들이랑 뽀뽀하려고 지금 면도한 거예요. 안타까워, 이거. 어? 어때? 야. 하이파이브! 예! 아니, 그 걱정 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그 친구가 이제 성장을 할 때까지 아빠라는 존재가 오랜 시간을 존재해줘야 되는데 혹이라도 내가 그 시간이 짧을까 봐 그거에 대한 걱정은 있었어요. 같이 있을 시간이 짧을까 봐 웬만하면 아들과 있을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신 아빠예요. 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아이 옆에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튼튼하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아버지가 돼야겠다. 아,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첫 번째는 이것이구나. 라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멋지다, 이 오빠. 맞아요. 우요? 네. 우와. 요리를 잘하는 걸로 굉장히 또 유명하세요, 땡. 신성우 씨가. 땡, 땡. 이야, 됐다. 와, 먹음직스럽다. 아, 김이 뭐라고 하는데, 굳이 맛있다. 아이한테 정수영 얼마나 좋겠어. 아빠랑 저기 같이 만들어 먹는 거 아니에요? 최고지, 최고지. 자, 하나씩 먹어. 얘 들고 먹어봐.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우와, 태호야 맛있겠는데 너. 맛있어? 우유 줄까? 응. 오케이. 우유. 혹시 이거 따라줄 거예요? 컵에 따라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줄까? 응. 이걸 그대로 먹을래? 응. 오케이. 벌써부터 깡으로 먹으려고 그러네. 빨리 좀 커라. 빨리 커서 아빠랑 소주 한잔 하자. 언제 기다리니? 아들아 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남은 거. 빨리 커, 알았지? 그때까지 아빠 튼튼하게 잘 해줄게. 너하고 이유는 너하고 그냥 어? 똑같이 내가 술 먹을 자신 있어. 알았지? 기다릴게. 아니 저는 그게 꿈이었었거든요. 얘가 빨리 커가지고 나랑 소주 한 잔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거야. 지금 이제 다섯 살 된 친구한테. 그래서 가끔 밥 같이 먹으면서 그래요 빨리 커라. 아빠랑 소주 한잔 하자. 이런 얘기 그냥 간혹 하는데 얘는 뭐 모르죠. 맞아 아빠들은 저런 로망 있더라고요. 아들이랑 같이 그래요? 목욕탕 가고 소주 한잔 하고. 맞아 맞아. 어느 날 너하고 첫 잔을 하는 그날을 위해서 빨리 짠. 짠, 고마워.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제 유치원 보내는 거예요. 유치원 잠깐 들어줄 수 있죠? 재밌게 재밌게 놀다 와. 아, 아이 등원시키는 오빠 모습 좀 너무 낯선데요? 낯설지. 낯설다, 낯설다. 어때 네, 육아 점수 좀 매겨주세요. 아, 육아 점수 무조건 이건 100점입니다. 그래요? 아빠가 이 정도 할 정도면 뭐. 육아 점수 100점이에요? 그럼요. 네, 아빠가 치카 시키는 거죠. 저희가 딱 봤을 때 저희 그 육아 전문가들을 봤을 때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한두 번 해본 솜씨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육아 고수입니다.